저는 일단 우선 용기에 말린 양파를 담았습니다. 네. 이 담은 용기에 이제 식초물을 만들어서 부을 겁니다. 네. 네. 일단 저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식초 1.8리터예요.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에 발효를 도와줄 설탕, 황설탕 네 큰술을 준비했습니다. 네. 붓도록 많이 하겠습니다. 안 넣으시네요. 그러네. 자, 이제 식초물을 붓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 양파는 이미 말려서 수분이 빠진 거니까 물이 네. 더 빠져나오고 이러지는 않겠죠? 네, 그러진 않습니다. 그러면은 지금 상태에서 한 얼마나 숙성하면 좋을까요? 이렇게 해가지고 한 3주 정도 숙성을 하신 다음에 양파를 걸러내주시고 이 남은 식초를 가지고 한 달 정도를 더 숙성을 시키시면 돼요. 그럼 총 넉넉잡고 한 두 달 정도를 숙성을 시키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오호. 집에서 이걸 만드셔서 이거를 음용으로 드시면 훨씬 더 좋을 겁니다. 건강도 느끼면서. 오늘 당장 집에 가서 만들어야지 한여름에 이제 편하게 그렇죠. 먹을 수 있고. 그러니까. 왜냐하면 나이 60 넘으면 심혈관 질환도 걱정들 많이 하잖아요. 네네네. 좀 맑게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서 오늘 당장 가서 만들어야 네.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모든 요리에 다 활용할 수 있어요. 그렇죠. 그리고 저처럼 양파를 좀 많이 사놓고 왜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 분들이잖아요. 그런 거 지금 집에 다 꺼내갖고 바로 지금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네네네.